예, 우리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죠. 네. 그동안에 윤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한 12년 동안 한일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었고 반도체, 소부장 등 많은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의 지속이었고 윤정부 이후에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 속에서 분명 김대중 오부치서는 과거는 직시하되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는 한치의 추월 변화도 없는 거죠. 네. 그 원칙은 분명한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총리를 취임했고 또 이분이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정치인으로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전쟁 범죄 피해자 국가 우리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윤정부가 추진해 오면서 가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네. 그래 했는데 이번 기회에 결국 역사적 인식의 갭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그 줄일 수 있는 국민적 공감의 그런 그 어떤 하나 이벤트랄까 그런 행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60주년 기념에 맞춰서 어떤 변화를 위한 또 준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60주년 때 일왕이 한국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60주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외교부에 TF도 설치하고 외무성에서 일본 외무성에도 사목을 설치해서 실무사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하나로 뭐 이러한 방안 얘기도 저 학계나 이런 민간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현실적인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럼 또 하나 역사적 그 인식 문제 상징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는데 사도광산 네. 우리 추모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참석 그 고위층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죠. 네. 저는 외부적으로 일본이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들의 의사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 금년 중에 열릴 것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박철희 대사에게도 이런 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네. 이런 그 추도식에 한번 참석을 해서 그 아픔을 서로 공감하는 그런 이벤트가 된다면 우리가 말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로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뭐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시바 총리 나름의 또 국내 정치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다 하면서 미래로 갈 수는 없거든요. 가끔씩 자제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또 일본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는데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60전의 질적 한일 관계 변화를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좀 각별하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러시아 파병인데 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확인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 네. 북 파병은 우리 한국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까? 아니면 그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파병 자체가 우리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파병에는 여러 가지 뭐 월 그 파병 1인당 2,000불 네. 월 2,000불 그리고 만 명이 파병됐을 때 한 270억 정도 월 네. 외화벌이가 된다는 그 기사도 봤습니다. 네. 외화벌이 또 미 대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우리 안보와 관련된 네.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그 핵기술 핵 잠수함 등의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테나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가능한 정보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와 우리 자체 그런 평가 그런 것들을 서로 긴밀히
우방국들하고 협의하면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의 어떤 그 침묵, 이게 북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또 브릭스의 그 회의에 푸틴과 시진핑의 두 정상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그런 네. 외형적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북중러의 중국의 용인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북이 러시아에 파견될 수 있었을까 이런 추측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용인하고 협의 대상으로 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부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북중의 그 관계 이상설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많은 징후와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고 그런지는 아직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그 중국의 결국 역할이 네. 중요하다는 좀 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중국과 우리 대사 국감에서도 느꼈지만은 정말로 소통 구조가 없어요. 채널이 다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남북의 문제, 안보 위협의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긴밀하게 중국 정무와 소통하면서 이 대안적 어떤 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물밑 대화의 어떤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사실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뭐 외교 채널은 공식 채널이고 공식 협의 대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그런 물밑 대화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결국 정보로서 공유를 해야 그러니까 하여간 다각적인 레벨에서 다각급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북한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해서 본질적인 중국의 대북 전략이 바뀐다라고 기대하는 건 또 그건 과도한 기대 같고요. 다만 전술적으로라도 아니면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끌어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